일단 그거 소방서 대학에서 봤는데 됐어. 여럿이 가슴이 불과하고 대학 측에서 큰 배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ospitality. On behalf of the university, we are very grateful. It was our pleasure to host you in Surat University. And maybe next time, most welcome with all your Sangha members. 기쁘다고요. 오셔가지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예. 다음 기회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게 I hope that this new MOU with Gangwon University will strengthen our relationship with this organization. We can do more activities together.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게 강원북에 대한 하니까 그래서 또 문제를 지속해서 새로운 협력을 좀 진행시키고 어차피 그 이치란 박사가 같은 우리가 동도했기 때문에 함께 그저 이 MOU를 유지 발전하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한기 메이커 의문 어게인 We must have joint activity and joint relationship and more work for Buddhist community. Mm-hmm. 여기 지금 참석하신 스님들이 제가 그 총무원장 있을 때 함께 공개했던 스님들입니다. Then I was in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 of the order, at the time we aligned together. Same. 제가 한 곳씩 소개하겠습니다. 요쪽 옆에는 그 중앙 중회의장이었던 월해스입니다. He was speaker, speaker of the order. I am the president. 이쪽에는 우리 행정부원장이신 정선 씨. Deputy Vice President of the Ministry. 골프 이제 교육부원장이신 해창 씨. Education Vice President. 저쪽에 총무부장 해암 씨. General Director. 그 옆에 교무부장 법도 씨. Education. Education. 이쪽 이제 사회부장 도우 씨. Social Department. 네, 저쪽 이제 오양사 주지사님이 어디 쪽에서 추천했습니다. 에버도 오양사 분들 우리 스님은 저 어디시지? 도각사. 예? 안동 도각사. 안동 도각사. 네. 아, 경북 도각사. 예. 에버도 도각사. 고맙습니다. 안동 스님. 그래서 여기 이제 충청북도 영동이시고 충청. 부산이시고 부산. 또 경상북도 안동. 여기 이제 원주, different places. 경기도 이제 그 여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수발학교 대학의 이사장님께서 오시게 된 게 경북 영덕군에서 초청을 했어요. 지난 8일 9일. 그래서 인도에서 한 20명이 같이 왔었습니다. 20명. 와가지고 영덕군에서 뭐 무슨 전통과 그 축제를 했거든요. 대학원 연구 대한 한의사 협회 한국어 영국 지부하고 뭐 역군에서 돈을 매덕을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인도에서 우리나라 전통하고 이제 인도 아유르베다라고 있거든요. 아유르베다라고 한의야. 그것도 이제 체험하고 싶다. 그다음 명상 요가 뭐 그런 등등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가시고 또 다른 분도 좀 일정이 있어서 이제 특별히 또 해보동 동방불교대학 강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강좌가 이제 진전이 안 되니까 강원불교당하고 이번에 새롭게 다시 그 연장해서 이렇게 교류하자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불교대학과 인도 슈바흐티 불교대학 양해 박서 체결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참석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집전 스님이 선상에 따라 3교를 모시겠습니다. 반야심경을 다 같이 독성하겠습니다. 반야심경 끝난 후에 자세히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인도에서 오신 분은 원영 보고스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한국 쪽 대내비는 이사장님이신 조지 스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방사 신도님들 오늘 지금 이 MOU 행사를 갖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현대원 총무장 선생님께서 재직할 때 그때 우리가 거의 한 100명 그 인도를 이제 가셨습니다. 가서 이 수바락지 대학교에서 이제 세미나도 했고 또 저기 아담 다섯 굴 단마찰 100만 그 법회, 100만 명 법회에 이제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동방불교 대학하고 이 수바라티 대학하고 이제 자매 여기 MOU도 또 맺고 학술 교류 등 여러 가지 이제 하기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거기 이제 임기가 끝나셨기 때문에 연장해서 강원불교대학하고 수바라티대학하고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자.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대학을 좀 소개를 하면은 그 대학은 힌두재단입니다. 힌두. 스와미 비베카난드라고 하는 한 100년 전 1908년 생인데 그분이 유명한 그 인도의 성자입니다. 성자. 그분을 추모해서 설립한 대학교거든요. 스와미 비베카난드 수바라티 유니버시티라고 학생이 한 3만 명, 교수가 한 1,500명, 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의사가 900명, 간호사가 한 2,000명. 그 대학교 또 그 이 델리 쪽에도 있지만 우타라칸드에도 또 있고 학원 말하자면 재단이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관계 문화 그 이게 구름이죠 구름.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학입니다. 힌두 재단인데 5년 전에 거기 부처님께서 생존했을 때 지금 그 대학 경내에 있는 보리수가 있어요. 보리수. 보리수 밑에 와서 3일간 거기서 이제 머무르셨거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3일 동안. 그래서 그 자리에 불교대학을 개교한 겁니다. 5년 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나라에서 한 500명 정도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교수가 이제 한 5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인도는 아시다시피 불교의 나라지만 별로 뭐 그렇게 지금 불교가 이제 쇠퇴해가지고 불교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전체 한 1억, 12억 정도 되는데 불교 인구는 뭐 한 2천만 정도. 그리고 이제 불교가 다시 지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히로히토 박사께서 이제 그 불교 대학을 설립하는데 아주 그 창립 이사로서 역할을 많이 하시고 현재 수바르티 대학교 법정 이사장입니다. 현재 이게 원래 그 설립 오너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왕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또 영어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Today we have very special guest who's from India. He's TV director, Swami Vivekananda Swarati University. So 4 years ago, we went to India to make MOU between Swarati University and Dongbangbudist University. And also, we had a seminar. So, he came to attend some festival in Yeongdeok.
So, today, we are going to make an MOU between Swami Vivekananda Swarthi University and Hong Kong Buddhist University. That's why he attended this ceremony. Most venerable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introduce Dr. Kirol.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히로히토 박사 소개는 네,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 영국에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오니까 한국 순례에 비는 이사장님이신 주지 스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히로히토 박사님이 이 소감사에 오심에 진심으로 그 환영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코에 땡큐베리 마치 박사님. 네, 측의 그 내빙은 소개하겠습니다. 후예산 안진 순사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앞쪽에는 전 종회의장에 오신 오래 큰스님 신곡 연구교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구한 호흡스님 강호흡대 학장입니다. 앞에 이제 춘천 산학회 회장이신 조홍사 주시입니다. 뒷줄에는 당시 그 구원장님 하신 원조 금화감 주시 정선수입니다. 옆에는 교문학에 오신 안동 연봉사 주지 복수입니다. 옆에는 총무단에 오신 여주 영치사 주지입니다. 옆에는 교육본에 오신 부산의 해찬 스님. 옆에는 원주 법성사 주지 대우스님. 네, 빗줄에 역시 경북 안동에 사회부장에 연하신 네, 금계사 도우주신입니다. 옆에는 춘천의 오양사 주신입니다. 아, 저쪽에 이제 만명사 주신 춘천의 만명사에 네, 수고합니다. 저쪽에 그 아까 안동의 스님이죠? 종합사. 종합사. 네, 우리 뒤쪽에는 춘천 태호정 분원장이신 이 일주 스님. 다음은 강원도에서 우리 제일 받고 좋은 인재 보덕사 주인님. 네, 이렇게 해서 스님들의 소개는 다 마쳤고요. 네, 뒷줄에는 이번에도 저 우리 의사 이렇게 임명받는 네, 이사들이 오셨습니다. 옆에 이제 춘천 사면 앞에 해당이신 김윤호 의사님. 다음에 뒤쪽에는 춘천 불교 방송 사장이신 네. 춘천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김윤호 아, 이쪽에 이제 우리 일변 불교 방송 예, 사장님, 예, 김양은입니다. 예. 총무단 때 그 설립된 방송국입니다. 지금 몇시에 하고 계시죠? 네, 몇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베트남 가서 활동하고 계시다. 예, 여기 이제 혹시 불교사회 때 편집할 때 예, 그 기자였던 한만인 사장님. 지금 일지로에서 성판 사업 하고 계시고, 주로 불교 단력팀 연예합니다. 예, 모든 분들 위해서 다 큰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스마비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 먼저 화장실 현병은 총무장 화장실 해야 돼.
아, 다음은 환영사를 한국 불교 태교종 제26대 총무원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강원불교대학 이사장이신 편백원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통역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뭐 이렇게 기록을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한장무사, 오늘 순천 서광사 강원불대학과 인도 스와미 비베카난드 셔르티 불교학의 임오지교식에 참여하신 사부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I'd like to thank the public for attending. 특히 제가 잠깐 안 소리가 제가 잠깐 잡겠습니다. 잠깐만 너무 소리. Ending the MOU signing ceremony between 서광사 temple, 강원 부디스 유니버시티 춘천 and 스와미 비베카난다 스와라티 유니버시티 discourse immediately. 특히 인도에서 한국까지 모이고 오신 스와르티 불교대학 이사이신 히로히토 박사님을 서광사와 강원 불교대학을 대신하여 환영합니다. In particular, on behalf of 서광사 temple and 강원 부디스 유니버시티, I'd like to welcome Dr. Hirohito, director of the 스와르티 부디스 유니버시티, who has come a long way from India to Korea. 오늘 양 불교대학 간의 MOU를 맺게 것은 제가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11월 인도 방문에서 이 대학에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입니다. Today two Buddhist universities form the MOU by holding a seminar at this university during my visit to India in November 2018 when I was serving as the general director of the Tego Order. 여러 스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 모든 불교인들에게 성신적 고향이며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I still vividly remember the presentation given by various monks. India is the spiritual home of all of us, Buddhists and land of Buddha. 이제 강원 불교대학과 스와르티 불교대학이 MOU를 체결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불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Now, 강원 Buddhist University and 스와르티 Buddhist University have signed an MOU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Buddhism through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이미 강원 불교대학을 졸업한 동문들 위주로 인도 불교대학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불교 신행은 물론 불교 학술 연구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The alumni who have already graduated from 강원 Buddhist University, we plan to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Indian Buddhist University and strive to study Buddhism as well as Buddhist practice. Once again, I'd like to thank Dr. Hirohito for coming a long way. 다시 한 번 먼 길을 오신 히로히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Once again, I'd like to thank Dr. Hirohito for coming a long way. Most welcome.
다음은 인도 스마디 비베카나다 서바흐드 대학교 불교대학 설립 이사이신 히로히토 박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tend my greetings to most venerable Pegon, Dr. Chiren Lee, as well as various Sangha members and believers here. I am Dr. Hirohito from India. It is very nice to meet you all today here. 오늘 춘천 서방사 강원 불교대학과 인도 스와미 비베카난드 수바르티 불교대학과의 MOU 체결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편배분 스님, 원흥보금 이천호 박사님과 여러 스님들 그리고 신부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도에서 온 히로히토 박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부디즘 started from India and Korea is a country with a long Buddhist history. Buddhism arose in India, but it has had a long sleep for the past 800 years. But now Indian Buddhism is reviving. Therefore, today's MOU is very meaningful for the understanding and exchange between India and Korea. 예, 한국은 오랜 불교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물론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했지만 인도에서는 지난 800년간 긴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도 불교는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불교 대학이 양해 박사를 체결하여 교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Our Swami Vivekananda Subharti University has a long association with Begum Sunim. So that's the reason why we signed the MOU between the two universities today. Most Venerable Begum Sunim came to Subharti University during a visit to India in November 2018 while he was serving as President of Tego Order. And we had a very nice seminar where some most important professors from India and also teachers and Venerable from Korea shared their minds how to we work jointly together for Buddha Sastra. 오늘 이제 양 불교대학 간에 MOU를 맺게 된 것은 편대원 선생님께서 태고족 출몽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11월 인도 방문에서 우리 대학에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인연을 맺은 것이 오늘 이 양해 박사를 체결하게 된 그 사연입니다. The seminar held in November 2018, where Chief Justice was Begum Sunim. I remember that there was lots of presentation given by various monks
and academicians. India is a spiritual home of all of us, Buddhists, and the land of Buddha. Now, Bhagwan Buddhist University and Subhati University have signed an MOU today, and I hope that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Buddhist world. 여러 스님들께서 그때 이제 주제 발표를 해 주신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 모든 부교인들에게 정신적 고향이며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강원불교대학과 수바라티 불교대학이 MOU를 체결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불교 발전에 큰 기여가 있었습니다. I hope that the Ramavan Buddhist University and Subhati University will work closely for the strengthening of exchange program between the Buddhists from Korea and India. And this MOU can be a very meaningful for the strengthening of relationship between two organizations. 네, 앞으로 우리 대학과 강원불교대학이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불교 신행은 물론 불교 학술 연구에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I thank you, Begum Sunim and Professor Lee for inviting me and have the MOU signing ceremony today here in this temple. 배운 스님을 대해서 이찬 박사, 여러 큰 스님들, 우리 사광사, 신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I feel blessed to have blessings from Sangha member, Korean Sangha members here, and I wish a grand success for this MOU between two universities.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큰 스님들에게 또 신도님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함께하시기를 부처님께 발언하고 또한 오늘 이 MOU를 통해서 아주 성공적인 결과 있었으면 하는 것을 희망해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MOU의 서명식을 강원불교대학 이사장이신 현백원 스님과 수바로티 대학교 설립자이신 히로히토 박사님께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는 이제 메모리얼 오브 언더스탠딩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이제 그 상호 불교대학의 그 협력을 위하여 양해 각서를 체결합니다. 첫째 MOU 목적은 학술적 교육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 양 대학은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교수 및 교직자 교환, 학부 및 대학원생 교류, 합동 연구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과 작동을 위한 상호 협력, 양 대학의 동의에 의한 기타 분야, 양해 각서에 따른 학구안 발전과 실행, 양해각서 2조에 대한 실천사항, 양대학은 필요하다고 하면 문서상의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다. 양해각서의 협력 연구활동. 양해각서는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 양해각서는 서명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뭐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지만 우리 뭐 시민들 다 가보셨지만 어마어마한 대학이거든요. 이런 규모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구 한의대학하고도 이제 이런 체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우리 불교 강원불교대학하고 이렇게 이제 체계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강원불교대학 특히 뭐 동문들 또는 뭐 새로 그 신입생들 얼마든지 인도 이 수아르티 불교대학하고 뭐 학술적 교류 또 인도 성지 순례를 간다든지 서로 또 교수를 교환해서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예, 그 앞으로 과정을 서로 협력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강원불교대학 교수 임영자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스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암 스님 회창 스님 백봉 스님, 조우 스님, 임영자, 성명 최영호, 성명 최창. 이 스님을 사단법이 대한불교 서원사 부설 강원불교대학 교수로 임명을 합니다. 불기 2566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서원사 대표이사 이상 세명의 스님들도 내용을 동의합니다. 대주께서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다음은 이사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강원불교대학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보존 선양하기 위하여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이 사진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역대 강원불교대학 각계 회장과 총무를 역임하신 동문을 대상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호명되시는 불자님께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호님 다 나오세요. 김윤호님, 정경삼님, 이원영님, 정대원님, 이재호님, 임동원님, 김영래님, 박인수님, 박미래님, 안옥선님, 안천웅님, 박광민님, 황혜봉님, 오영웅님, 이상 오복사님이요. 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집어줄 거예요. 네. 여기서 척척 주십니다. 세 단.
전 찬호 노명 법위원 불자님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성원사 부설 강원불교대학 이사로 입속합니다. 불기 2566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성원사 대표로 입사. 이름 찾으라고 이사님들도 내용을 동일합니다. 아니 이름 찾지 말고 그냥 제가 본다. 저기 찾고 야, 찍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찍으면 어떻게 사진 찍나요? 마스크 벗고? 네, 마스크 벗고 찍는다. 자, 하나, 둘. 그래서 강원불교대학과 인도부활기독교대학의 양 학교가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불교의 문화와 학문과 교류를 서로가 나누고 탐마하는 애논이 양해각서를 맺게 된 것을 희유하고 정말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서 위대한 앞서를 담는 좋은 장사라고 생각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해상과 육로가 막혀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또 육로를 해로를 거쳐서 전해지는 만큼 얼마나 정확한 우리 불교 문화가 우리 땅에 전해졌는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신라의 해초 큰 스님이 왕오천축국이라는 것은 그 신라를 떠나서 당나라를 거쳐서 인도 서천축을 다녀오는데 2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신라 땅을 밟지 못하고 당나라에 와서 열반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후에 발굴에 의해서 왕오천축국전이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그때 당시의 인도의 불교 발전은 기원정사에 가면 2만여 명의 승려와 학인들이 불교를 경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까 그 박사님의 소리와 같이 2천만 명 미만의 인도 전 불교 인구의 1%에 미만 되는 불교가 있습니다. 아까 그 박사님의 소개와 같이 인도 불교가 새로운 장을 열고 또 세계적인 불교로 발전하기 위해서 불교대학이 설립됐는데 그 학교와 그 우리 강원불교대학이 편백원 원장님의 원력에 의해서 그 문화와 또 안 그러면 불교의 경서를 기억하는 이런 애묘를 맺었다는 것은 세왕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불교의 크나큰 홍보이라 아니할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저도 총무원에 근무해봤는데 세계를 또 각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서로가 애묘를 맺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때에 가면은 그것이 무용화되고 말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 원장님의 뜻을 담아서 정말로 한국 불교의 꽃이 강원 불교대학에서부터 새로운 장을 여는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양 대학 간의 무궁한 발전과 또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중생들에게 널리 정하는 큰 포교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축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우사 주지 스님이신 법성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멀리 인도에서 오신 스와르티 불교대학 이사장이신 히로히토 박사님과 한국 불교태교종 전 총무원장이시고 강원불교대학 이사장이신 서원사주지 김백원 큰스님, 오늘 자리를 함께 빛내주시고 동참해주신 큰스님, 사부대중 여러분, 좋은 때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강원불교대학은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아주 유수표 교육기관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 배출된 인재님들께서 강원불교를 이끌어주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불교대학이 부처님의 나라 저 멀리서 오신 손꼽히는 인도에서도 손꼽히는 스와르티 히로히토 이사장님과 또한 손에 손을 잡고 MOU를 맺어서 양해 각서를 교환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 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세월 전법에 앞서 두 대학이 오늘 그 회별식을 계기로 해서 불교는 더욱 발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더욱 정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강원불교대학과 스와히로히토 대학이 협약식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오심치 않습니다. 또한 오늘 계기로 해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서 불교 발전은 물론이고 참된 국자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서 불교의 꽃이 많이 피어나도록 좋은 인연을 맺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와 같은 MOU를 맺게 해주신 우리 강원불교대학 이사장이신 김백원 큰스님 히로히토 이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성도로 원장님께서 교수 임명장을 주셨는데 좋은 인연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뭐 모든 것이 저는 저 부산에서 왔는데 이 원장님이 아마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와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원래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칠불도사이신데 비바시불로부터 우리 그분을 스승으로 모셨거든요. 스승이니까 말로 언설로 설명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강원불교대학교에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낼 때 그때 이미 여러분들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마음을 낼 때 이미 부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생각과 108가지 지말 번뇌의 망상은 과거 전신으로부터 섭기가 돼서 오늘에 왔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버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이미 저희들이 삭발연기 할 때 초발신작은 알죠. 처음 발신했을 때 이미 그대들은 정각을 이루었다. 말로서 언설로서 설명하면 이 지구가 다 닳을 때까지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 핵이 하나 있을 적에 이걸 갖다 오음이라죠. 탕 터져서 지금 한 48억년까지 지금까지 팽창하는데 옴 바이브 차나 마하무다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팽창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인연이 되어 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저희들도 처음 머리 깎고 발심했을 때 3년만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더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가 더 위대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고개 끄덕끄덕 해놓고 저 문 앞에 나가면서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항상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 말씀을 하면은 마음으로 이래놓고 젊은 앞에 나가면서 감고 옆에 들으시고 지나가면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너무 길죠? 뭐를 말하니까 아까 저게 스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 아 지랄한데 스님들 본래 그렇게 말한다. 이미 그분은 마음을 내서 말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대보살이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정해요. 조개 안 닦고 불교 공부 좀 했다고 동국대학교 뭐 졸업했니 대학원에 졸업했니 하는 사람들조차 선생님들 다 그렇게 말한다. 괜찮다 도로 눌러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과 모든 것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좋지 않은 업은 지워가면서 그걸 갖다 우리가 닦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인명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좋은 인연을 간직하도록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춘천 사업연합 회장이신 김윤호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뭐 큰 스님들 계신 데서 이렇게 축사하는 것은 격이 좀 맞지 않고요. 아, 우리 로이토 박사님 이렇게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까지 오셨는데 환영의 말씀하고, 당시 제가 4년 전에 그 원장님 따라서 그 인도 가서 그 대학의 그 당시에 그 느꼈던 기분이랄까 아니면 그 회생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내가 오늘 MOU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행사인데, 이 MOU를 임하는 우리 강원부리교대학 동문 대표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간단한 각오를 스님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인디아 수바르티 대학교 불교대학 설립이사이신 히로히토 베네라블 박사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도 4년 전에 1918년 11월에 당시 총무원장이신 편배원 스님 그리고 원흥 학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귀대학을 방문하여 후한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귀대학의 그 보배 같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기억과 아잔타 달마찰 100만불자 대보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보태에 모인 인도 불자들의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스님에 대한 삼귀의 열정은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인도 불교의 미래가 밝게 보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강원 불교대학을 방문해 주신 박사님께 강원 불교대학 6천여 명의 동문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비롯하여 자이나교 등 수많은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종교의 만물상과 같은 곳입니다.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잘못된 위정자들에 의해 천년 전에 인도에서 불교가 쇠락한 것은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와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남아있던 스님들과 해외에서 불교의 우수성을 깨우친 학자들을 중심으로 불교는 인도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라진 채 피한 불교는 이제 2천만 명 이상의 신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평등 사상은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 평민들의 종교로 자리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시기에 인도 수바르티 대학교 불교대학과 강원 불교대학의 교류를 위한 MOU는 시사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MOU가 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원 불교대학 동문 6천여 명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바르티 대학교 불교대학 설립이사이신 히로히토 베네자블 박사님을 환영하면서 방문하시는 동안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Have a nice day. 찍으시고